안녕하세요 여러분, 뜻밖의금입니다. 어느 분이 댓글로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냐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프게도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노트북에서 절대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연결이 불가능해요. 진짜 백방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저희가 연결했던 HDMI 케이블이 여기 아웃이라 써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이 연결되겠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에 보시면 여기 HDMI 포트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두 개 연결을 그냥 해오면은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HDMI 포트가 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하는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한테도 눈코입이 있는데 원빈 씨한테도 눈코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도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 HDMI 아웃 나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인 들어가는 쪽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웃이랑 인이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노트북에 있는 거의 99%의 HDMI 포트는 아웃 단자예요. 그럼 뭐냐면은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출력을 하는 단자예요. 그래서 항상 노트북이랑 보통 모니터를 연결하죠. 모니터는 모든 출력을 받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의 IN, IN 단자입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랑 모니터랑 뭐 TV랑은 연결이 바로 되는데 노트북이랑은 연결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왜? 노트북에 있는 HDMI 단자는 인 단자가 아니라 아웃 단자다. 그리고 아웃 단자와 아웃 단자끼리 연결하면은 네, 아무런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그 스위치랑 노트북은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캡처보드가 있으면 닌텐도 스위치랑 이런 노트북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HDMI 아웃에 꽂은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웃은 어디랑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같은 아웃이 아닌 인. 캡처보드 인에 한번 연결해볼게요. 아웃이 아니라 인입니다. 그리고 캡처보드도 사실 전원이 필요해서 USB-C 전원에 연결하시고 USB는 사실 아무 포트에나 연결해도 돼요. 요즘 나오는 것도 보통 이게 색깔이 있는데 색깔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은 노트북에 파란색 단자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불이 들어오네요. 깜빡깜빡. 이건 캡처보드마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산 캡처보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닌텐도 스위치를 시험시켜야 돼. 전원을 켜고 있어요. 전원 키고 연결해봐요. 됐네요. 합체. 기다려봐요.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 보이나요? 네, 조금만 화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화면이란 메뉴가 있죠. 짠! 네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돼요. 저는 행복합니다. 굳이 모니터가 있지 않아도 이렇게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을 연결하고 싶어 하셨던 분, 네, 이러한 팁으로 연결해서 플레이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냥 닌텐도 스위치랑 노트북만 있으면 여러분 연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는 캡처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